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강동환 교수입니다. 북한을 연구하고 최근에는 서해오도에서 북한 쓰레기를 주워서 서해오도에서 북한 쓰레기를 줍다라는 책을 발간한 저자입니다. 국내에서 북한을 가장 잘볼수 있는 곳이 어딜까 고민하다가 그곳이 바로 서해오도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백령도에 이렇게 북한 쓰레기가 있다면 연평도라든지 대청도, 소청도, 이 서해안 인근 북한과 인근 지역에 또 다른 쓰레기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고 서해오도로 계속 다니게 되었죠. 네, 제가 주운 쓰레기 양이 서해오도에서 1,400여 점입니다. 그 1,400여 개의 쓰레기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북한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많은 상품 포장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한다라고 의아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것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북한 하면 그냥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디자인으로만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보급하거나 배급하거나 뭐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품마다 각각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과 서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자본주의 기본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상품의 광고도 포장지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이 상품을 선택할 때 하나의 취향이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최근에는 이 에스키모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에스키모가 바로 그 막대기가 있는 바 형태의 제품을 에스키모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키모, 뭐 콩우유 에스키모도 있고, 심지어는 과일 에스키모도 있고, 또 이거는 대추 에스키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가 이 영리한 너구리인데, 이 영리한 너구리 캐릭터가 과자봉지에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죠. 북한 상품의 특징이 대부분 다 이렇게 생산 날짜가 잘 표기가 안 됩니다. 많이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생산 날짜가 표기가 되어 있으면 시대별로, 연도별로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가를 좀 추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찍혀 있는 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또 재밌는 게 북한에 이제 카피를 많이 하는데, 이건 헬로키티 캐릭터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 캐릭터에 빨간 리본이 아니고 지금 빨간 딸기가 있죠. 왜 그럴까 봤더니 이게 크림 속 사탕, 딸기향 사탕이라는 거죠. 이 귤향 탄산 단물이죠. 귤향이 들어간 탄산 음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단맛을 추출해내서 여기에 지금 주 원료로 넣은 거죠. 그게 이제 파풀당인데, 만약에 북한이 세계 무역 체제 안에 들어와서 뭐 설탕을 수입하거나 아니면 설탕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수입하거나 수출한다면 여기에 설탕을 넣으면 되는 거죠. 최근에 온 탈북민 가운데 10대 학생입니다. 그리고 양강도 해산에서 2019년 정도에 탈북한 친구인데, 이 에스키모를 제가 35종류를 주었습니다. 포장지를. 그래서 보여줬더니 자기가 그중에 10개 정도를 직접 구입하고 먹어봤다라고 해서 그 10개 정도는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아, 이게 그래도 양강도 해산이면 굉장히 큰 도시인데, 거기에서 그래도 소비가 되고 있구나라는 정보를 또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들을 보면 북한 경제의 새로운 연구 자료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해오도에서 북한 쓰레기를 줍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1,400여 점을 주웠지만 해안가에 가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게 다 북한 쓰레기는 아니거든요. 바람이 반대로 불면 오히려 해안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잘못 맞춰서 들어가면 오히려 쓰레기를 하나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저 별명이 이제 쓰레기 교수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조롱도 하고 또 비웃기도 하셨는데, 저도 해안가에서 혼자 운 적이 많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기서 내가 여기서 과연 혼자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감도 많이 들었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포장지를 발견하게 되면, 아, 이것이 또 북한의 모습을 알아갈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는 거고,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 해상에 북한의 어선이라든지 또 북한의 목선이나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이제 떠내려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해외 일본에 가서 또이 쓰레기를 계속 찾아볼 계획입니다.